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역시 건국대병원 송기호 교수님과 함께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2편에서는 당뇨병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무래도 이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나면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치료를 좀 미루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당뇨병 약을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부터 해소시켜 주시죠. 네. 그것도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당뇨병 초기에는 우리가 진짜 식단 관리, 운동 관리만 해도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나중에는 내가 정말로 처음처럼 당 관리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 관리도 하는데 당이 자꾸 올라가. 그런 그 당의 당뇨병의 코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의 일반적인 그 자연적인 경과가 췌장 기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조금만 해도 잘 되는데 나중에는 열심히 해도 잘안 잡히는 게 췌장 기능이 자꾸 망가져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모든 사람 다 그렇겠지만은 진짜 약을 시작하는 걸 되게 주저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일단은 당 조절을 잘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합병증 예방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당 관리를 열심히 하면은 췌장 기능이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췌장 기능이 보존이 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적은 노력을 들여도 혈당 관리가 된다는 게 췌장 그 기능의 보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혈당 관리를 잘 해놓으면은 그 췌장 기능이 계속 보존이 되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약 한두 알 가지고도 관리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나 당뇨인데 약 먹어야 된다,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불안감, 그리고 자꾸 병을 외면하거든요. 네. 지금 당뇨 그냥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어요. 네. 내가 느끼고 있는 뭐 당뇨병이 당연히 올라간다 그래서 느끼는 증상이라는 건 약간 피로감, 딱 그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당이 높아요 그러면은 에이 설마 내가 지금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 봤냐면은 최근에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는데 벌써 이미 눈도 합병증이 와 있고 신장도 이미 망가져 있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뇨병을 진단을 처음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의 어떤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당뇨병은 불치병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대개 이제 비만 때문에 생기는 당뇨가 많기 때문에 체중을 확실하게 조절해 주면은 인슐린 맞았다가도 지금은 약을 안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 환자 중에서 한 근데 그분은 진짜 살을 많이 뺐어요. 한 100kg가 얼마나 넘었던 빠지셨어요? 사람인데 한 20kg 정도 뺐더니 정말 노력을 한 거죠. 했더니 그다음에는 처음에는 인슐린 쓰다가 안 써도 되겠다. 인슐린 뺐고 그다음에 뭐 같이 먹는 약 먹다가 먹는 약도 계속 줄이다가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해요. 그래도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체중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잘 관리해주면은 그약안 먹고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환자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마음 이제 먹고 이제 당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막 체중 뺀다 그러면은 그땐 좀 늦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췌장 기능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더 췌장의 기능을 좀 보존시킨다 해도 남아있는 게 얼마 없기 때문에 그땐 좀 늦을 것 빠른 생활 습관 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교수님이 당뇨병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당뇨병 약은 그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이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췌장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떨어져서 이제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보면 될게요. 인슐린 저항성 플러스 췌장의 베타 세포의 기능 장애 이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를 이제 보존해 주는 약이 되게 당뇨약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을 잘 분비시키게 하는 약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좋게 해주는 약. 최근에는 이제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을 자꾸 버리는 약이 이제 새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전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먹는 약이라든가 인슐린이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냐 아니냐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 같은 경우 당연히 혈당이 이제 뭐 약에가 눈이 달려 있는 약이기 때문에 뭐 혈당이 한70 이하 정도 떨어지면은 작용을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슐린은 내 몸에 들어갔는데 내가 뭐 밥을 못 먹었다든가 끼니를 평소보다 덜 먹었다든가 아니면은
밥은 똑같이 먹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막 움직이고 어. 했다든가 그러면은 혈당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이제 저혈당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식은땀 나고 허기지고 기운 빠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당분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제 먹는 약에도 그런 종류가 있거든요. 썰폰 요소제라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 좀 짜내는 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 당연히 저혈당이라는 병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최근에 나온 요즘 다른 약들은 그런 저혈당에 대한 부작용은 별로 없습니다. 어. 그런 약들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약들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약을 먹으면 뭐 위장장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체중이 많이 빠진 사람, 뭐 약 먹고 체중도 느린 사람, 다 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 네.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종류의 약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럼 끝으로요, 교수님, 이 경구약을 복용하는 것과 주사법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환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의 차이 같아요. 제일 큰 거. 공포감. 그렇죠. 주사제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더 인슐린이 이제 주사제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인슐린밖에 없었는데 네. 최근에는 GLP-1 이제 협력제라 그래서 네. 인슐린은 아닌데 인슐린을 잘 나오게 하고 인슐린에 반대되는 그 글루카곤이나 호르몬 억제시켜서 체중도 빼고 심장혈관이라든가 신장혈관을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약이 있습니다. 주사로 맞는 주사로 맞는 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번 맞거나 뭐 매일 맞는 주사가 있는데 인슐린하고 달라요. 근데 인슐린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네. 많아요. 우리가 어차피 대개 보면은 환자들한테 이제 권하는 게 약을 쓰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인슐린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환자들이 받는 입장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사제에 대한 그런 그 불안감도 있지만은 더 큰 것 중에 하나는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당 조절이 안 되는가 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췌장균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인슐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게 또 췌장균이 떨어지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빨리 떨어진 사람도 있고 천천히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떨어지신 분들은 당연히 인슐린이 필요하니까 맞아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인슐린은 당뇨병 약 중에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은 약이에요. 노벨상이라는 상을 괜히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이고 인정된 약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맞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인슐린을 맞고도 혈당 조절 잘 되면 그만큼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맞기 전에가 되게 힘들어요. 맞으러 갈 때까지가 나 이제 끝났고 뭐 이거 어떻게 막 하는데 사실 맞고 난 다음에 혈당 조절되고 맞을 때 뭐 통증도 사실 진짜 그 혈당 검사할 때부터 훨씬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그 힘든 치료가 아니에요. 네. 그냥 느낌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거부해서 그렇죠. 해보면은 의외로 주사 맞고 만족하신 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권하시면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네요, 교수님. 약간 저도 뭔가 주사라고 하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네. 느낌이거든요. 평생 맞아야 하고 막 이런 생각에 하지만 또 효과가 증이 됐고 또 부작용도 적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내려놓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편에서는 당뇨병 약과 또 주사제의 차이점 등등 살펴봤습니다. 건국대병원 송기호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